랍스타 먹어볼까? 30년 만에 처음 사먹은 랍스타. 살아있어서 무섭고 불쌍했지만 한번 맛보니 또 먹어야겠네. 우사운드. 아, 장갑. 해체해 보겠습니다. 와우. 와, 이게 일반 대게랑 뭐 향이나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훨씬 쫄깃쫄깃해요. 이 머리에 있는 내장에 찍어 먹으면 또 맛있다고 해서 내장에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게 집게. 집게다리. 또 양념장에 찍어 먹어야지. 얘는 좀 더 결이 엄청 많이 나 있는 느낌이야. 그래서 씹을 때마다 덩어리가 탄력은 있는데 이렇게 스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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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다 풀어지는 그런 느낌, 되게 부드러운 느낌. 뽑았습니다. 맛이 집게 아까 그 다리랑 비슷한데 진짜 아까 그 집게 다리가 살결이 엄청 그 많이 이렇게 막 세세하게 있는 것 같다면 얘는 그것보다는 약간 좀 덜 세세한 느낌? 그리고 몸통은 진짜 완전 덩어리 덩어리들을 막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. 아, 이제 대망의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사실 랍스타가 먹고 싶긴 했는데 라면이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라면 두 봉지를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침샘이 막 엄청 폭발적으로 자극해서 입안에 침이 가득해서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.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와, 이게 그 국물에 그 랍스타 감칠맛이 은은하게 이렇게 쫙 들어가서 달라요. 김치랑. 이번에는 랍스타 살과 함께.
이거네. 와,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랍스터 향이 아주 그냥 입안에 진하게 퍼집니다. 아참, 근데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거나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라면 국물을 묻혀서 살이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 할 수가 있죠? 와, 신기할 정도로 탱글탱글하네. 그러면 면 먹고 한 입 딱 먹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30살이 돼서 랍스터를 처음 먹어봤는데 여은이는 4살 때 랍스터를 처음 먹어봤네요.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되게 좀 기쁜 것 같아요. 진짜 이 집게발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와, 좋다. 밥도 있었으면 진짜 끝내줬을 것 같아요. 다음에 먹을 땐 밥도 같이 준비를 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.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? 뭔가 되게 비싼 거에서 시작해서 몇백 원짜리 요리로 마무리하니까 뭔가 손해본 기분인데? 하지만 맛있게 먹었으면 된 거겠죠?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